있다. 와, 이건 뭐야? 와우! 재밌겠다! 우리 집 빨리 해요! 우리 집으로 가자. 튜닝이 이 집으로 가자. 안 가, 안 가. 안 간다고. 단 아무도 모르게. 재밌겠다. 빨리 할래요. 자, 바로 시작할까요? 페인팅 같긴 해요. 뭔가 미술 관련된 거. 뭐해? 뭐해? 에이! 아이, 깜짝이야. 아, 왜 들어갔어? 핫도그. 야, 뭐 있어? 와우. 액패, 액패. 왜 이런 거 할 때 패 좀 걷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태연이 원하는 색깔이 있어? 손가락으로 고르면 골라줄게. 형은 이렇게 하고. 야, 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이거? 야, 이거 물로 해야 돼, 물로. 물 받아야 돼.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형. 진짜 나 믿어봐. 딱 서봐요, 딱 서봐요. 네 바지 이렇게. 그래. 형 옷 좀 입을 줄 알잖아요. 안돼. 안돼. 이거를 팔레트 짜갖고 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겠으니까 지금 되게 뭘 할지 막막하네. 수빈아, 너 일로 와봐. 야, 형이 보여줄게. 이것 좀 아니지 않나? 야, 일로 와봐. 어, 괜찮은데 근데 이거? 이것 좀 안 좋은데? 오케이, 야 됐다. 형. 굉장히 예술적. 오! 나도 저거 해야겠다. 아! 오, 야, 예쁘다! 끼끼끼. 손들어! 와! 수빈이 일로 와봐요, 같이 놀자. 야, 수빈이 일로 와봐라. 오, 예쁘네. 괜찮은데? 간다! 이야! 야, 둘이 같이 서봐. 아, 나도. 아, 나도. 따라 서봐. 여기 여기서 서봐. 다들 포즈 잡으세요. 여기 딱 서보세요. 아, 여기서. 나 코에 들어갔어. 근데 기분이 조금 안 좋다. 되게 핫도그 된 느낌이다. 이쁜데? 아티스트. 근데 옷 괜찮아요, 진짜. 네. 머리야. 뒷머리 다 일자로 똥 묻었다고. 이렇게 묻었어요. 어떡하냐 이거. 쭉 들었는데 이렇게 위로 갈 줄 몰랐어요. 머리 어제 염색했는데. 살펴도 될까요? 다들 뭐 할 거예요?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 저는 공포하겠습니다. 저 그럼 화나무로 하겠습니다. 지금 표현하기 딱 좋네. 네. 수빈이 형 뭐 할래요? 저 분노하겠습니다. 나 분노인데? 너 같이 분노하잖아요. 나 같이 분노하자. 좋아요. 저랑 연준 형 분노하겠습니다. 저는 공포요. 그럼 내가 슬픔을 해보겠어. 그래. 내 창작 세계를 보여주겠어. 테이프도 있었어? 이것마저도 예술이야. 휘닝이 뭘 표현한다고 그랬지? 공포. 아침에 거울 봤을 때 심장을 표현하면 되겠네. 농담도. 농담 같아? 개그 센스가 많이 늘었어.
있었어 난 nobody 네가 사진 속는 주인님 아이고 됐어 너는 내 손 액션 이른 너에게 통편지 깨고 있지만 마음이 이상해 자꾸 시제 같아 아 이거 뺄까 생각하긴 했는데 아 덮으면 되나요? 없는 게 예쁠 것 같기도 하고 빼보죠 이건 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있는 건 나 같아 어? 어 큰일 났네 마스킹 테이프가 젖어서 뒤에가 다 물감이 나오는데 그지? 이거 테이프를 벗기면은 글자가 사라져 있을 것 같아 마스킹 테이프 사이사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아 진짜? 망했네 나 망한 거 아니 살리면 되지 그거마저도 예술이지 와 이거 파란 점에 쓰니까 뭔가 무섭다 무서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 멋있는데? 진짜 막한다 원래 막해야 돼 막긴 한데 빼봐 엉덩이를 빼보라고요? 아! 했다 이거를 테이프를 떼면은 글자가 보일까?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어 큰일 났네 떼봐야겠다 붙여야겠다 너무 무서운데?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 아. 쟤 이 노래 급발진이다. 진짜 예상을 할 수 없네. 너는 이게 뭘 편한 거야? 다음 앨범 로고예요. 아? 이게 카오스야. 카오스의 두 번째. 너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괜찮아요. 테이프를 떼봐야겠다. 야, 봐봐. 루시. 분노예요? 어. 제 분노가 가득 차고 있는데. 저 화나 뭐 있는데요? 어, 난 느낌 있어. 야, 이 형도 대박이네. 맞지? 느낌 있어. 와, 진짜 막혔는데? 괜찮아. 다 막한 거 같아서 좀 안심되긴 해. 어, 다 막혀. 수민이 형 거 보니까 뭔가 비어 보이는데? 응? 난 네 옷이나 더 꾸며줄래. 그래. 다들 예술 감각 어때요? 뛰어나요? 괜찮아요? 작품 잘 나오고 있어요? 어. 너 말 되게 많아졌다 갑자기. 아, 그래요. 본인 거 끝났어. 재밌다. 근데 난 다 했어. 저도 끝났어. 아직 다 안 끝난 사람? 저요. 오케이. 오! 전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걔 뭔데? 아. 오! 어, 이거 저희끼리 쏘는 거예요? 어, 아, 손 주세요. 아니야, 아! 오지 마, 오지 마, 뒤로 가. 오케이, 뒤로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있구나. 잠시만. 물감을 넣으면 되죠. 차. 아, 차. 아. 물풍선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로 여는 거 아니에요? 너랑 나 아, 걔 희자 아니죠? 너랑 나는 다른 거 같은데? 아! 야, 손에 나 좀만 풀어주면 안 돼? 그래? 아, 그래. 진짜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그렇게 잘했어야죠.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에 물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원하는 색깔? 아, 잘했어요. 아, 잠깐. 네. 아. 오케이, 잘했어요. 굿. 굿. 이건 딱 기다려. 복수. 살짝 좀 기다려봐요. 오! 우와! 아. 이거 봐요. 아, 빨강 물랑. 됐어? 우와, 예쁘다! 우와, 신기하다. 오, 야, 이런 방법이 있었네. 왜요, 왜? 저기까지 갔어? 야, 너 바지 낙서해 줄게. 우와! 오, 뭐야? 오! 오! 아, 내 작품! 야, 윤희 작품! 괜찮아요. 이것도. 저 지금 휴닝이 작품이라 했어요. 어차피 저 망했어요.
고마워요. 어, 밤기 멋있는데? 오, 봐봐. 밤기 멋있는데? 오, 오, 약간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건데? 야. 아 근데 이거 뭔가 마스킹 테이프에 이미 다 물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해봐. 떼봐, 떼봐, 해보자. 떼면 흘러내릴 것 같아서 지금. 아니야, 아니야. 눕혀놓고 해볼까? 야, 범이 이쁘다. 어, 야, 뭐야, 넌 테이프 왜 이렇게 잘 돼 있냐? 내 범... 테이프는 안 전했는데? 범이 두 개씩 한 것 같은데? 야, 뭐야? 뭐냐? 퀄리티가 다르네. 와, 어, 됐다. 역시, 역시 범규 형은 저기를 걸었어야 됐나 봐. 야, 대박이다. 잘했다. 그림의 완성은 서명이죠. 아. 하이라이트군. 좋아요. 저희 다음 앨범의 스포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다 담았어요. 오. 나오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 그래서 태현이가 이게 뭘 표현한 거구나. 그러나 다음 앨범이니까 제가 지금 섣불리 스포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알잖아. 아, 아, 그럼. 다 알고 있잖아요. 알죠. 그럼요, 알고 있어요. 아, 보이네. 어. 저기 그 타이틀곡. 맞아. 저 커플곡. 역시 예술적 감각이. 이게 매직이네. 아, 그렇네. 와이. 그렇네. 네, 휴닝카에게 설명해 주시죠. 절망을, 아 절망이래. 공포를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공포스럽네요. 진짜 공포 그 자체다. 그럼요. 작품이 좀 공포스럽죠. 원래는 웃는 거 집어넣었는데 너무 분위기 깰 것 같아서 X 망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갈아엎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었다며. 그냥 물 한번 뿌려보자. 해보렴. 바로 뿌리겠습니다. 고! 예스! 아야, 아! 아. 잘했어.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했네. 여기 박수. 박수. 멋있다. 방금 뒤로 날아간 거야. 어, 너무 멋있는 걸? 아니야, 그거조차 하나의 그 퍼포먼스 같았어. 아마 사진으로 담겼을 거야. 다음. 자, 수빈 씨 차례. 네, 저 할게요. 저는 분노 표현했습니다. 테이프를 했는데 테이프 뗐더니 글자가 다 사라져서 반짝이로 다시 적었어요. 어쩔. 멋지네요. 다음 연준이 형 설명해 주시죠. 저는 분노를 표현해봤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하시던데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 가격이 찢겼다. 하지만 반짝이 보이시죠? 그 속에 아름다운. 저렇게 포장을. 만약 모든 분노가 나쁘지만 않다. 어떻게 보면은 해소 방법인 거죠. 그래서 분노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께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담아봤습니다. 맞아, 분노가 나쁜 게 아니라고.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밝은 색상들, 뭔가 그런 행복했던 감정들을 넣어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좀 마음에 들어요. 네가 제일 나아. 집에 가져가서 벽에 걸어요. 언니 이거 이쁘다. 갖고 와서 걸어놔요. 태현이랑 범경이 잘했다. 여기서 이렇게 세 개 한번 봐봐요. 절망적인데? 앞에서 이렇게 보면 세 개 한번 봐봐. 절망편. 희망편. 오. 여기 라인업이 짱인데. 그래. 이 세 개가 라인업이. 이렇게 세 개 너무. 야, 잘 표현했네. 절망적이네. 성장하면서 이 세상에. 성장하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수빈도 그렇고 저도 보시면은 보자마자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실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 곁들여 있는 반짝이 보이세요? 어쩌라고 하지만 이것마저도 아름답다. 어쩔, 어쩔. 근데 내 기분이 나아졌잖아. 맞아요. 그 다음 번. 어쩔, 어? 그 다음 번. 이거? 이건 커버가 안 돼. 야, 미안하다. 마지막에 너가 물 뿌리는 순간 붙여있는 거. 이게 끝났어. 장난이고요. 대신 지금 상체는 휴닝이 제일 이뻐. 빨리 옷이랑 그 그려준 거 자랑해보게. 작품명 휴닝카이 하겠습니다. 네. 이거 대신 이거 찍어. 작품 너가 본인이 네. 대라고. 이제 편집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저 서 있는 걸로. 전 사실 작품보다 휴닝이를 더 잘 꾸몄거든요. 네. 아, 준비됐습니다. 우리 그냥 옷에다가 다 페인팅 한 다음에 그냥 들어 넣어갖고 한 바퀴 돌래? 그럴까? 같이 이렇게 하고 누울까? 페인트 뭐, 이 페인트 칠해? 그럼? 자, 예술원을 또 불태워보겠습니다. 이거 핫도그라 생각하고 여기는 소스라 생각하고 다 뿌리자. 그렇게 하면 좀 예쁠 수도 있어. 각자 좋아하는 색깔 하나씩 갖고 와서 뿌리자.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나... 와, 이게 색깔이 라일락 색이야? 와... 원래 이런 거 원색이 좀 예쁘거든요, 흰색에는. 이런 거 괜찮나요? 어, 그런 거 예뻐. 자, 신경 안 쓰고 뿌립니다. 하나, 둘, 셋. 핫도그. 야, 멋있어! 야, 나쁘지 않은데? 야, 멋있다. 야, 근데 색이 좀 더 필요하다, 이건. 멋있는데? 야, 여, 이런 데서 이제 빨간색 한 번 딱 들어가면 끝장나거든. 예쁜데? 형노 어딨어, 형노? 야, 빨간색, 빨간색. 야! 형광노랑은, 어, 나도 갖고 왔는데. 어, 야, 예쁘다. 생각보다 예쁜데? 야, 예쁜데? 다 진심이에요? 어, 진심 예쁜데? 형은요? 나만 농담이야? 어. 난 괜찮은데? 진심 예쁜데? 그래? 좀 예쁜가 보다. 어! 아, 빨강이 역시 케첩까지. 오, 멋있다. 자, 멤버 한 명씩 여기 누워갖고 한 바퀴 도는 걸로? 진심? 어. 나 먼저, 나 먼저? 네, 형 먼저. 이게 제일 예쁜데? 옷이 너무 예뻐졌어요. 우와, 야, 나도 한번 누울래. 야, 대박! 어, 나 형만 하면 오케이 쓰고 이러려고 했는데. 야, 한번 더 뿌리자. 야! 야, 한번 더 뿌려봐. 기 얼마 없어, 빨리 누를 사람 누워. 난 예. 태연이가 만든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대로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눕겠습니다. 오! 왜 좀 아티스트셨는데? 저희 혼이 들어가는 거죠, 진짜로. 야, 예쁘다. 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진흙탕 뒹굴고 있는 기분이야. 우리 다섯 명은 그러니까 언제나 해 저희 너와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이루어 간다. 각자 다른 색깔을 가졌지만 한 번에 봤을 때 더 아름답다. 야, 이렇게 달려. 저희를 비로소 완벽해지. 그렇죠. 저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저희예요. 예쁘네요. 이게 제일 예쁘다. 진짜 예쁜데? 제가 태극기 만들어 드릴게요. 던져. 그냥 던져. 할 건 빨리 던져. 야! 이게 안 터지네. 야! 야! 야, 너 대박이다. 뭐지? 야! 아, 잘했어요! 일로와, 일로와. 야, 뭐냐? 야, 뭐야, 뭐야? 야, 안에 들어갔어. 야, 어떡해! 뭐냐? 오케이,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액션 페인팅 했는데 그렇죠. 솔직히 이 둘이 진짜 되게 하기 전부터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갖고 재밌었어요, 어, 진짜로. 어. 되게 해보고 싶어 했던 어, 왜 이래? 니가 때! 왜 내 팔 때! 나는 그런 게 없어. 나 지금 옆에서 계속 떼고 있고 이거 재밌어. 떼줘, 야, 이거! 떼줘. 너무 재밌는데? 니 팔 때! 자꾸 내 팔 떼고 있어. 난 팔이 없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생각보다 나름 재밌었어요. 네, 재밌기도 하고 나름 괜찮은 작품이에요. 맞아요. 나름 괜찮아. 마무리 인사하고 갑시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짜잔!
안녕. 저는 에스프레소 한잔 드시고요. 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쇠지를 해갖고 무게 5kg 넣었어. 일자리 부족할 때 불러주시면은 원스탑 진짜 섹시하긴 하겠다, 맞지? 이 수빈이 형이 또 바리스타를 꿈꿨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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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먹고 있어. 네. 먹을 거 맞죠? 떨고 계셔! 다 카메라만 보신다. 원스탑 세요.